자, 그래서 재우는 오늘 단어고요. 셔플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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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Korea라는 단어도 있죠. 이거 무슨 뜻이야? 한국. 한국. 이거 무슨 시야? 음식. 그렇죠. Korean이 한국의. 그래서 고친 건 뭐예요? 없죠. 없는데 뭘 틀린 것 같다 그럽니까? 그만큼 메타인지가 안 되십니까? 내가 뭘 맞고 뭘 틀렸는지 모르면 그거 모르는 거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수고했습니다. 자, 코리아의 뜻은 한국어란 뜻도 있고 또? 한국어란 뜻도 있고? 한국인, 한국 사람이란 뜻도 있는데 이 뜻일 때는 무슨 시예요? 웃으실까요? 오케이, 일꽃들 Korean food. 무슨 뜻일까요? 한국의 음식. 오케이, 그래서 이때 Korean food 할때 Korean이 이 뜻으로 쓰였네? 그러면 이런 뜻일 때 무슨 시인가요? 이런 식. 어떤 시겠죠? 다 어떤. 음식은 음식인데 어떤 음식? 한국의 음식. 오케이. 그러면 일본의 음식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본의 음식은 뭐라고 하면 되겠다? Japanese food. Japanese food. 오케이. 그러면 Japanese는 몇 가지 뜻을 갖고 있을까요? 세 가지. 뭐뭐? 일본어 일본인. 오케이. 그러면 이거 나라 이름은 뭐예요? Japan. 오케이, 그러면 미국의 음식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될까? 아메리칸 이겠죠. 미국의 음식 아메리칸 푸드 아메리칸 푸드. 아메리칸 푸드 오케이, 그럼 얘는 몇 가지 될수 있을까요? 세 가지 뜻 뭐뭐? 미국의 미국어 미국인 오케이, 미국어는 없습니다. 미국어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은 뭐 써요? 영어 쓰니까 얘는 두 가지 뜻이겠죠. 미국의 미국인. 됐습니까? 오케이. 얘가 코리아랑 같은 모습이 되고 싶으면 뭐가 됩니까? 아메리카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care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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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예요? 어떤 시? 무슨 뜻이길래? 조심스러운. 오케이, 그러면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하다시로 만들어줘야 되겠네. 명령문 조심하세요 라는 표현은 뭐다? Be careful. 그렇지, be careful 하면 하다시로 바뀌겠죠. 조심하십시오, Be careful. be careful, 조용히 하십시오, Be quiet. be quiet. quiet의 뜻은 뭘까요? 조용한. 됐습니까? 안녕하세요. 엄마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자, 요거 집에서 풀어봅니다. 이거는 대장에서 방어. 그 다음에 이 친구는 Because. because. 오케이, 앞잡이 씨란 말이에요. 접속사란 말이에요. 접속사. 접속사라고 써놨죠, 선생님이. Because. Different from. Different from. different의 뜻은? 올것 같아요. 뭐뭐뭐 from이 다른 뭐뭐와는 다른 이고요. 다른입니다. 그럼 different의 뜻이 그런 뜻이니까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겠죠? 어떤 사람? 다른 사람. different from 그래서 anything else 오케이. 그렇게 다 합친 건가요? 그냥 Anything else? Anything else? else일 것 같은데. 선생님 단어 뜻을 조금 잘못해 놓은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In the subway. In the subway. In the subway.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겠죠. An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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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ited. 뭐라고요? Excited. 잘했습니다. Excited. 오, 오늘은 선생님이 뭐라고요 해도 안 쪼네. 자신이 있으니까. 보통 뭐라고요 이러면 아 내가 틀렸냐 이러면서 딴 거 엉뚱한 거 대답하는데. Excited. 무슨 시죠? 어떤 시? 어떤 시죠? 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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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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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혹시 룰러라는 단어 배운 적 있는데 기억나? 기억 안 납니까? 네. 룰러 배웠는데 빵꽃 똥꼬감 있는데. 자. 오, 그렇지. 자란 뜻도 있어. 룰이.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Fo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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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말은 뭘까요? Forget. 우리말로 무슨 뜻이에요? 반대말은? 잊어버리는. 얘 뜻이 뭐예요? Forget의 뜻이? 있다. 그럼 우리말로 반대말은 뭐예요? 응? 니네 집 주소 Forget 했어 안 했어? 응? 어? 니네 집 주소 니 휴대폰 번호 Forget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치? 네 휴대폰 정도, 번호 정도는 뭐 하고 있어? 기억하고 있지? 네. 어, 기억하다 배운 것 같은데. 뭐, 눈 끔뻑끔뻑끔뻑끔뻑 하나. Remember. 처음 들어봐요? 기억하다는 뭐고? Remember. 있다는? Forget. Dr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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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ush the toilet. Flush the toilet. Flush the toilet. Flush the toilet. Be going to. Be going to. Be going to는 가는 중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 할 예정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Some. Some. 네, 집에 가서 풀어보세요. Some. 자, 선생님이 시험 쓰기 시험 봤는데 잘했어요. 이 정도면 통과해도 되겠다. 다음은 읽기 연습입니다. 네. 오케이. 선생님 내일 와요? 예? 내일요? 네. 너 보강해야 되나? 보강해야 되잖아. 너 보강해야 되잖아, 그래. 올 수 있으면 오세요. 원래 안 오는 일이라도.